어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좀 설쳤더니 얼른 씻어서 좋은데 저희 작품은 그 박경수 작가님하고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을 준비를 한 작품이라 그 누구보다도 찍고 방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동준 역할의 이상입니다. 정일 역의 권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정은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 로봄 대표 김광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일부러 한번 일시에 내가 너무 늦었어, 성실아. 말해먹어. 하나, 둘. 아빠가 1년 6개 취재한 사건이야. 내가 두 달 만에. 안녕하세요. 신영주 역을 맡은 신영주 역을 처음 만난 사람이죠. 피고인 황인호는 경영하던 중견기업을 고의 수산시키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착복하고 100여 명이 넘는 종업원의 임금을 미지불한 채 해봤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마 귓속말에서 이동준 역을 연기하게 된 이상민입니다. 네, 오늘 저희 전체 첫 대본 리딩이 있었는데 재밌는 대본 나기에 재밌는 리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드라마 나올 것 같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운전실 지난달 저희가 저도 안녕하세요. 네, SBS 문화 드라마 귓속말에서 로펌 태백의 선임 변호사 역을 맡은 장정일 역의 권율입니다. 명주인 이호영 선배님과 동주인 이상윤 선배님과 함께 각을 세우기도 하고 대치하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 손을 잡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조금은 난이 서 있는 캐릭터인데요. 이렇게 보면 뭐 영리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저도 그 난이 선 캐릭터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촬영 기간 밝게 가겠습니다. 많이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쓰는 책상 이렇게 파네요. 존경할 순 없잖아. 내 금수저입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저 귓속말에서 최수연 역할 맡았습니다. 오늘 대본 공개하러 왔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은 수고들 하셨습니다.